지역사회 간호활동 유형, 이거는 뭐 여러분 너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치? 단계별 간호유형은 1차, 2차, 3차는 우리가 리벨과 클락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치? 1차 뭐 하면 돼? 가장 쉽게 말하면 발생하기 전에, 건강문제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 주로 뭐 질병예방이나 건강보호, 건강증진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게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선생님 질병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질병을 발견하기 위한 거니까 2차 예방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의 목적 자체가 질병을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기 발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1차 예방에 속하지만 뭐는 아니야. 그 정기검진은 조기 진단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예방에 속하고요. 그래서 질병 예방, 건강, 보호, 건강증진 이런 개념들은 모두 다 1차 예방에 속하고 2차 예방은 아까처럼 조기 진단, 그 다음에 치료 이런 것도 속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후유증 없이 하는 거. 근데 후유증도 우리가 질병이 일단 낫고 나서 후유증이 없도록 하는 거는 3차 예방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재발 방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악화돼서 이제 아까처럼 그 장애가 남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거는 2차 예방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지? 3차 예방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장애를 최소화해 주는 겁니다. 그지? 왜냐하면 일단 그 3차 예방이라는 거는 주로 재활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로 뭐 한다는 뜻이야. 재활은 돌아간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재발 방지 교육이라든가 뭐 재교육이라든가. 그래서 흔히 우리가 교육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교육이 나오면 사람들은 이거 1차다, 2차다 막 이렇게 정하려고 해.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1차에서도 교육이 있을 수 있고 2차에서도 교육이 있을 거고 3차에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1차는 어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예방접종 잘 받아야 돼, 이런 경우는 어떨까? 1차 예방에 속하겠지, 그치? 2차 예방은 내가 당뇨병 환자야, 그러니까 네가 어때? 약을 잘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 교육한다면 어디 속해? 2차 예방에 속하는 거고, 3차 예방은 내가 어느 정도 어때? 뇌졸중 환자가 회복을 했어, 그치? 근데 그 뇌졸중 환자가 온 마비가 어때? 더 이상 최소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그 기능을 하고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재활 교육. 그건 3차에 속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재교육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그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그래서 1차, 2차, 3차에 혼용해서 쓰는 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1차, 2차, 3차 할 때는 상황, 질병이 발생하기 전이냐. 그렇지? 지금 현재 질병을 치료 중이냐? 진단 중이냐? 아니면 질병이 어때? 어느 정도 액기도 끝나고 이 사람이 지금 재활해야 되는 상태냐? 회복이 되고 그걸 보면 가장 쉽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형태별 간호활동을 보면 직접 간호활동, 반직접, 간접으로 보는데 이 직접 간호활동과 반직접 간호활동은 여러분이 직접 간호활동 대상자에게 직접 하는 거, 이때 반직접이라는 거는 대상자에게 직접 하는 간호활동을 뭐 해주는 거야? 준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뭐하고요?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간호입니다. 그지? 그래서 직접 간호 제공은 이제 직접적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 뭐 여러분이 주사한다든가 투약한다든가 교육한다든가 이런 거 여기 들어가고요. 반직접은, 자, 그럼 우리가 직접 간호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보건 교육을 하려면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것도 여기 속합니다. 그지? 그다음에 직접 간호로 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거. 그것도 여기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클리닉 같은 것을 어때? 설치하는 거. 직접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오도록 만드는 이제 조직을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반직접 간호제에 속합니다. 근데 직접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그럼 반직접도 어떨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직접 간호 제공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야. 그치? 응. 그래서 이 두 개는 다 직접 간호 활동, 직접 하는 거. 그 다음 반직접은 어때? 직접 간호 활동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그치? 그 다음 조직을 설치하는 거. 그런데 간접 간호 활동이라는 거는 직접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간호는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사회 간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정책을 형성한다든가. 이해가 되지? 그치? 정책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뢰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연구조사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관리 기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크게 대상자에게 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과 반직접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대상자에게 하는 간호와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지역사를 하게 되면 정책도 나와야 되고 어떨까? 뭐 예를 들면 클리닉 같은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떨까? 뭐 우리가 그 의료 활동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런 것들은 간접 활동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지? 자, 지역사회 간호 활동 중에서 2차 예방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건 뭐 리벨과 클락에도 나오는데 보건교사가 여성 청소년의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률 높이기 위해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예방 접종률을 높인다는 거는
자궁경부암에 안 걸린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느 활동에 속할까? 예방접종은 당연히 1차 예방입니다. 보건소 간호사가 결핵 환자에게 규칙적인 결핵약 복용을 지도했다. 이건 어때? 투약을 지도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2차 예방에 속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교육은 여러분이 잘 봐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이 뇌졸중 환자 재활을 위해서 운동요법을 교육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아까처럼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위한 거니까 원래 마비됐던 것들을 어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어때? 3차 예방에 속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보건소 간호사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흡연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됐다. 자, 흡연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아직 질병이 어때? 흡연율이 생긴 상태가 아니니까 어디 속할까? 1차 예방에 속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면 여러분이 답을 하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아무 기준을 가지지 말고 막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안 돼. 문제를 풀 때는 나만의 뭐가 있어야 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그 이 기준을 여러분이 자꾸 수정하는 거야. 수정. 자, 이렇게 하니까 아까처럼 교육 나올 때 나는 교육은 1차라고 생각했는데 1차를 쳤어. 그랬더니 아니네. 그럼 교육을 볼 때는 어떤 등을 더 봐야 되지? 그래서 자꾸 기준을 맞춰가야 돼. 아니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당황해야 돼. 초조해져. 왜냐면 기준이 없으니까. 자, 이건 또 어떤 걸 해야 되지?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렇게 있지. 그래서 기준은 틀린다 하더라도 자꾸 여러분이 기준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출문제 맛보기 한번 받고 공중봉화체육사회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자, 뭐 어떤 책들은 보면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뭐 출제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아마 출제위원도 뭐 그렇게 20문제밖에 안 내는 거에 이런 걸 낸다는 거는 정말 넌센스지, 그치? 간호학적인 지식도 많이 있는데. 자,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 의외로 이 역사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옵니다. 개론에서. 그래서 역사는 여러분이 어때? 당황하지 않고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면 여러분 합격해도 좀 찝찝하죠. 내가 그런 걸 틀리다니 이렇게 해서. 그치? 그래서 얘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딱 붙여놓고 연도를 바글바글바글 외우는 겁니다. 그치?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역사회 간호 시도는 외국의 경우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외국의 지역사회에서 외워야 될 연도는 요런 정도입니다. 그치? 1859년 그다음에 1900년 그다음에 1960년인데 왜 이것에 따라서 이제 1900년대 이전까지를 뭐라 그래? 우리가 방문 간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치? 그다음에 1900년부터 1960년 이전까지를 보건 간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그 이후를 지역사회 간호 시대라고 하는데 자, 보건 간호 시대는 주로 어떨까요? 이때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떨까? 아까처럼 공공의 보건 문제가 굉장히 어떨까? 심각하게 많이 대두됐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보건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간호가 많이 발전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보건소가 처음 생기기도 이때 생겼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처음에 이제 보건간호사라는 명칭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간호사가 생기기도 하고 산업장 간호사가 생기기도 했겠지. 그치? 그 다음에 1960년은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근데 이제 계속 사회는 뭐 할까? 발전하겠지, 그치? 뭐, 우리가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데, 산업혁명도 이때 이제 이전에 이루어지잖아, 그치? 발전하는데, 사람들 간의 건강 간의 격차는 어떨까? 점점 더 심해지고, 아까처럼 건강에 대한 접근성이 어때? 더 점점 떨어지더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모든 사람이 건강권을 기본권을, 그치? 이전까지는 건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 개인이 져야 됐어, 그치? 근데 지금부터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고 하면서 건강에 대한 것을 권리로 인정해줘. 옛날에는 어때? 의식주가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거였어?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근데 지금은 어때? 건강도 하나의 기본권에 속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건강을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제 여기 많이 생겼다. 인정하다 보니까 이 건강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계층이 많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게 돼. 그치? 그럼 그런 사람이 건강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어때?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될까?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정책을 펴야 되겠지. 그치? 그렇다면 지금의 의료제도는 어떨까? 개혁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어때? 최우선으로 하는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질병 치료보다는 어떤 건강 증진에 대한 사업을 또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아주 그 고가의 전문화된 보건의료보다는 어떨까? 아까처럼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 사업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1980년대 가면 보건의료 개혁이 일어나게 돼. 왜? 건강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의료 자원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게 된다. 건강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뭐 헬스 폴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건강 증진에 대한 것도 나오고 오타와의 1차 보건 의료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각각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시대가 어때? 변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 요구에 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방문 간호 시대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방문 간호 시대는 아니구나 이거. 자, 종교적과 비종교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종교적이라고 하는 건 어때? 주로 초기 기독교와 중세 기독교 시대에 이제 종교가 이제서 간호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주로 어떨까? 이 어떤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간호를 통해서 접근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종교적인 건 이제 간호가 전문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초기에는 자선의 형태를 띠게 되고, 그다음에 뒤부터는 어때? 우리가 의료비 그 간호 비용을 받는 이제 그걸 대면서 이제 간호가 또 전문화돼서 보건 간호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문 간호 시대는 1900년 이전입니다. 그치? 자, 종교적 형태의 방문 간호 시대를 보면 얘는 1859년 이전까지를 우리가 종교적 바탕 위에 방문 간호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만 몇 사람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치? 휘베. 이 휘베는 AD 60년, 그치? AD 60년에 방문 간호를 최초로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방문 간호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휘베부터. 아마 뭐 그 전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는 최초의 방문 간호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의 집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사람이 가장 마음이 약해졌겠어? 아픈 사람이겠지, 그치? 그래서 가정을 방문해서 아픈 사람을 간호해주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종교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목적은 좀 뭐 단순히 간호를 위해서 간 건 아니지만 어떻든 최초의 방문 간호의 시작이라고 보고 그래서 최초의 지역사회 간호사다 또는 최초의 방문 간호사다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에 파비올라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귀족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궁궐을 자선병원으로 만들어서 극빈자들의 이제 그 간호활동을 도왔습니다. 근데 이 자선병원이 그냥 자선활동을 한 게 아니라 기독교계 자선병원이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 형태의 방문 간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AD 380년 파비올라는 그래서 AD 60년이 휘베 AD 380년이 파비올라 그래서 이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순서대로 아 이렇게 그거는 됐구나. 그래서 드디어 이제 1610년 되면 조금 더 발달된 게 오는데 성 프란시스 디 살레라는 사람이 여기 혹시 나올지 모르는데 찬탈 마담 디 찬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탈 마담 얘가 대신 이름이 찬탈이야. 근데 마담하고 같이 한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성 프란시스 디 살레는 우정의 방문자회를 조직해서 그래서 여기는 외울 때 키워드로 외워. 그렇지? 우정의 방문자회다. 그다음 이거는 1610년이다. 프랑스에서 일어났다. 그다음 이 사람들은 산병자에 대한 어떤 방문 간호 단체를 조직해서 했다. 이 우정의 방문자회는 어떤 거냐면 파리에 있는 그런 사교 글럽의 귀족 여성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이때는 뭘까요? 좀 이렇게 뭐 어떤 뭐 좀 자기네가 좋은 일을 하려고 있지 활동을 하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파리 자선 단체에서 이제 주체가 돼서 이제 그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우정의 방문자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방문관 대단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 빈센트 디 폴은 1617년에 프랑스인데 이 사람은 자선 수녀 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우정의 방문자가 나오면 여러분이 뭐라고 봐야 돼? 디살레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선수녀단이라는 말이 나오면 성 빈센트 디 폴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빈센트 자선수녀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방문간호사업의 원칙을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방문간호사업을 했어. 종교적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디살레나 디 폴은 모두 다 어때? 이거는 사제들입니다. 이해가 되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자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적 바탕의 방문 간호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디폴은 방문 간호 사업의 원칙을 어떻게 정했냐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간호할 때
미리 어때? 간호하기 전에 내가 가서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어때? 뭘 할 것인지 잘 정해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옷 같은 걸 너무 화려하게 입고 가면 안 된다. 보석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무조건 가서 어떨까? 그 사람에게 물질 같은 걸 막 이제 주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문 간호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미리 교육을 시켜서 보냈어. 그래서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방문 간호의 기본 원칙이 되는데 많은 이제 그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방문 간호 사업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서 했다. 이거는 이제 근대 방문 간호 사업의 기초를 다졌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지? 그래서 이 자선수녀단은 방문 간호 사업의 원칙을 좀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여러분이 아마 우정의 방문자회나 그 다음에 빈센트 자선수녀단 이것들로 많이 나온다면 그 다음 최초의 방문 간호사 피베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다면 비종교적 형태의 방문 간호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데 비종의 방문 간호에 그러니까 원래 어떤 역사를 딱 역사를 공부할 때는 딱 바꾼 사람이 나오지 그 뒤에 막 한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비종교적 바탕의 방문 간호를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이 윌리엄 라스본입니다. 이 윌리엄 라스본은 이제까지는 주로 사제나 수녀들이 주로 했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 윌리엄 라스본은 그 사업가였어. 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아팠는데 이 부인을 이제 그 메리 로빈슨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을 간호하는 독간호사였어. 그래서 그 간호사 간호하는 걸 보고 이 사람 너무 감명을 받았어. 그래서 아 이런 거를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선의 형태로 지용한다면 참 좋겠다. 이 사람은 사제도 아니고 종교를 개종시킬 그런 마음도 없어 이 사람은. 그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뭐냐면 구역간호협회야. 구역간호협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영국에 처음으로 구역공중보건간호협회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1859년에 이걸 만들었어. 이 1859년은 그래서 외워줘야 돼 여러분이. 왜냐하면 종교적 바탕의 간호 방문 간호에서 비종교적 방문 간호로 가게 된 그런 연도야, 그지? 그래서 1859년을 왜 하냐면 윌리엄 라스본이 구역 간호를 하기 위해서 그때 이때는 그래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헬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퍼블릭 헬스라는 말도 쓰지 않았고 뭐라고 썼을까? 디스트릭트 널싱이라고 이야기했어. 왜 그러냐면 디스트릭트라는 거는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구역이란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리버풀시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리버풀시에서 이제 이 사람은 비종교적인 방문관으로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리버풀시를 18개 구역으로 나누었어. 그래서 각각의 구역의 책임자를 정하고 그 책임자가 그 지역에 있는 취약의 그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간호하도록 만들어줬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를 어때? 디스트릭트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디스트릭트 널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어때? 우리가 커뮤니티와 같은 말이야. 이거 되지. 근데 커뮤니티는 좀 더 뭐 인간 공동체 우리 말이 많았지만 이건 어때? 그냥 구역을 나눈 거거든. 그치? 그래서 디스트릭트 널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퍼블릭 헬스 널싱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보건간호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디스트릭트 널싱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 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그 구역간호 하면 이제 영국에서 우리가 최초로 시작됐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구역간호 협회를 만들었어. 이걸 하기 위해서. 그치? 그래서 리버풀시에다가. 근데 나중에는 이 사업이 좀 잘 돼서 이거는 이제 전국에 그러니까 전국구로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받아서 자선의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전국에 이제 그 이 협회를 디스트릭트 널싱 협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1859년은 어떻든 영국에서 처음으로 리버풀시에 구역 공중 보건 간호 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박해주의자들에게 재정적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종교적 형태다 비종교적 형태는 주로 뭘까요? 자선의 형태가 가장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상자들을 모두 다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었겠지, 그지?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를 해줬을까? 그 돈을 받지 않고 간호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받지 않고 그 자기의 자비로 뭐 윌리엄 라스본이 쓰기도 했겠죠. 이제 부자였으니까 쓰기도 했지만 그 갖고 다 안 되니까 아까 좀 자선에 이제 그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걸 이야기해서 돈을 이제 모아서 그 돈으로 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뭐 처음에 메리 로빈슨하고 이 사업을 할 때 너무 그 사람들이 그 메리 로빈슨
로빈슨은 주로 이제 귀족 집안에서 개인 간호사를 하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취약계층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막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갔더니 너무 그 환경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그래갖고 메리 로빈슨이 도망을 갔다고 이야기해. 그래서 윌리엄 라스본이 사정사정해서 다시 이제 끌어와서 이제 그 공중협회를 만들어서 이제 이 사업을 이제 끌고 가는데, 그래서 이건 안타까운 거는 윌리엄 라스본이 이제 죽고 나서 이 사업이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시적으로 이제 그 어떻든 영국의 지역사회 간호학의 바탕이 되는 그런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윌리엄 라스본은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제 자선의 형태로 재정적 후원을 받고요. 나중에는 정부 지원도 받았습니다. 정부 지원도 받고요. 그다음 얘는 특별하게 훈련된 간호사들을 이제 채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훈련된 간호사들은 어떤 간호사들이냐면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 이야기하는 건데, 주로 어떨까? 뭐 이제 그 병원 같은 데서 이제 특별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필요한 간호사들을 그런 병원에 보내서 교육을 하도록 나이팅게일에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그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왕립병원에 이제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도 합니다. 간호학교를. 그래서 어떻든 간호를 할 때 이제까지는 어떨까? 교육을 받은 간호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치? 주로 뭐 아까 좀 수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여기는 어떨까?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색채와 관계없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간호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을 해서 구역 간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 그치? 그래서 훈련된 간호사들을 채용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간호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라든가 권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하기도 했을까요? 대변해 주기도 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이 할 때 뭐 대상자의 유익을 대변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옹호자 역할만 이야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돌봄의 제공자뿐만 아니라 옹호자의 역할도 했다. 그래서 그 시대.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간호사들이 교육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점점 이제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냥 그때 뭐 내가 그냥 가서 일반적인 살림살이 도와주고 뭐 이런 것만 했는데, 이제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내가 쓰진 않았는데 윌리엄 라스본은 그래서 3대 방문 간호의 원칙을 이야기했어.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3대 원칙을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전의 간호와 다르다고 보는 거야. 그치? 자, 비종교적인가 어떨까? 종교 활동을 하면 된다고 했을까? 안 된다. 종교 활동 금지. 야지 개종을 금지시켜서 방문간 보통 앞에 건 어때? 자, 처음에는 어때? 종교 활동을 한층 가는 게 아니야. 자, 내가 무사한 사람에게 상처 치료도 해주고 하면서 어때? 그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러면서 이제 개종을 시키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절대 간호를 할 때 가서 개종을 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한 거야. 그치? 그래서 간호사에 의한 개종을 금지시켰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절대로 어때? 간호사로 하여금 물질을 제공하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간호와 물질 제공을 분리했어. 간호 물질. 왜냐면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물질 제공이 필요할까 안 할까? 필요해. 그런데 이거는 물질 제공을 하는 그런 자선 사업가들을 따로 뒀어. 그 사람들은 가서 아까처럼 뭐 쌀도 주고 뭐 쌀이 아니겠지. 빵도 주고 뭐 그렇겠지만 간호사들은 가서 간호 활동만 하도록 그렇게 했어. 그렇지? 그래서 간호사들에 의한 물질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간호사들이 가서 간호 활동 외에 개종을 한 종교적인 개종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간호사들에게 특별 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얘가 돼. 이 세 가지는 이전의 방문 간호와 완전 다른 형태의 방문 간호잖아. 그치? 그래서 이 윌리엄 라스본은 간호학자는 아니지만 간호가 구역 간호가 어떻게 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윌리엄 라스본을 이제 많이 또 우리가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릴리안 와일드. 우리 간호학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윌리아노 왈드와 나이팅게일은 쌍벽을 이룬다고 말해. 근데 여러분은 아마 윌리엄 라스본이 별로 기억이 안, 윌리아노 왈드가 별로 기억이 안 되고 나이팅게일이 더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팅게일은 실제적으로 간호활동을 한 건 얼마 안 돼. 그 사람 한 2년? 2년 정도밖에 안 하고 주로 어떠가 누워서 저서를 쓰거나 그다음에 귀족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제 어떤 간호를 좀 발전시키거나 학교를 만들거나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지만, 근데 릴리엄 왈드는 굉장한 이 사람은 사업가야. 이게 되지. 그렇지? 자선 사업가이면서 간호사이면서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은 굉장한 어때? 또 경영자의 능력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는 그런 말 많이 썼는데 나이팅게일은 우리 간호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그래서 이때부터 백의의 천사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 그치? 그래서 저녁에 램프를 든 천사. 그치? 그런데 이 윌리엄 왈드는 자, 천사는 날아다녀야 돼. 그치? 안 돼.
땅에다 발을 붙여야 돼. 그래서 전문직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정한 돈을 받고 얘가 되지, 그지?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우리 스스로가 어때? 하고 또 그 다음에 훈련된 간호사들에 의해서 전문화된 체계적인 간호를 제공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야, 그지? 그래서 굉장히 또 우리가 한 발짝 좀 더 전문화되는 그런 데 역량을 합니다. 그래서 릴리안 왈드는 미국의 간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야. 이 사람은 방문 간호 시대의 비종교적 방문 간호 시대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보건 간호 시대에 이를 때 거의 미국의 모든 학교 간호를 소개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보건소 그 보건 간호사들의 그런 활동을 권장한다든가, 그다음 보건 간호 협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를 모두 다 이제 이 사람이 주도하게 됩니다. 릴리안 왈드는 자 릴리안 왈드는 미국 뉴욕에서 방문 간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은 헨리가에서 헨리가라는 건 지금 뭘 말하느냐면 할렘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헨리지만 지금 할렘가를 말. 그럼 할렘이면 좀 생각나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지? 그래서 헨리가에다가 빈민 구호소를 만들었어. 빈민 구호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빈민 구호소라고 하는데 헨리 세틀먼트 하우스. 세틀먼트라고 하는 거는 그 세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어떤 보금자리 이런 뜻이야. 그래서 헨리 세틀먼트 하우스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빈민 구호소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자선 사업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자선 사업만 한 거기 뭐 빈민들이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곳이야. 빈민 구호소라는 거니, 그렇지?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정 방문을 해서 예를 들면 질병 관리를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위생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사업을 해줬어,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은 빈민 구호소를 만들었지만 다른 빈민 구호소와 달리 가정 방문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얘가 되지, 그지? 그럼 릴리안 왈드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간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팅게일에서 교육을 받은 간호사로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와서 이제 간호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첫째 가진 거는 방문 활동을 했다는 점은 굉장히 어떨까요? 간호의 접근성을 높여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때? 질병이 생겨서 뭐 이렇게 병원에 갈 때까지 놔둔 게 아니라 그런 취약계층의 사람들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어떠가 주로 이제 뭐 아까처럼 뭐 그 감염병 예방 관리라든가 감염성 질환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위생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시켰겠죠, 그렇지? 그래서 간호의 접근성을 높여줬다. 그래서 줄 쫙 거야 돼, 여러분이. 그다음 이 사람은 두 번째 나중에 이 사람은 자선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요구가 있었어. 돈을 줄 테니까 가정 방문해서 나의 건강을 좀 봐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회사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 가정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 하니까 그 지역에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게 헌재 떨어져. 그럼 생명보험회사는 안 죽으면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저 생명보험을 그 금액을 주는 게 더 이익일까? 아니면 릴리안 왈드를 써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주는 비용이 더 싸면 그게 더 낫잖아, 그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생명보험회사에서 릴리안 왈드에게 분명히 자 우리 한 건당 얼마 줄 테니까 네가 우리 가입자에게 가정 필요할 때 가정 방문해서 그렇게 뭐 질병 예방이라든가 건강 증진 아니겠지만 건강 보호라든가 그다음에 뭐 질병 관리라든가 이런 걸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릴리안 왈드는 아 굉장히 어떨까? 자 이게 돈 벌면 누구에게 쓸 수 있어? 취약계층에 쓸 수 있죠. 자선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됐어, 그지?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그 생명보험회사에서 비용 방문 활동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받았어.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비용 지불 어때? 그걸 만들게 돼. 그래서 지금 그 헨리 세틀먼트 하우스가 있었던 그 집이 우리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초의 방문간호 기관으로 인정하는 거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지? 그래서 지역사회 방문 기관으로 이제 미국에서 가정 방문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 비용으로 받기도 했지만 서비스 료를 받기도 했다. 그 요구가 있었다, 그지?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점점 단가가 올라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네가 죽고 나서 돈 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니까 이제 못하게 됐지만 어떻든 초기에는 그래서 최초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인정하냐면 날개를 됐다. 그래서 도리어 간호사가 어때? 전문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받게 돼. 방문 간호를 통해서, 그치?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우리가 체계적, 비종교적, 전문적 방문 간호사에 의한 방문 간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치? 비용도 지불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비종교적인 방문 활동하면은 윌리엄 라스본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체계적, 비종교적, 전문적 간호라고 들어간다면 이건 어때? 릴리안 왈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체계를 만들고 그 비용을 지불받았다는 거지, 그지? 자, 성과는 이 사람이 간호에 미친 영향, 그거 위에 하나 있네. 그래서 이 사람은 1900
12년, 12년이니까 보건간호 시대잖아, 그치? 보건간호 시대에 보건간호 협회를 만들어서 보건간호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시작을 1893년이라고 보잖아, 그치? 1893년은 뭐 한 해일까? 이 1859년은 윌리엄 라스본이 뭘 만든 해라고 이야기했어? 윌리엄 라스본이 구역 간호협회를 만들었잖아, 그지? 이 1894년 헨리 세틀먼트 하우스를 만든 거야. 이거지? 할렘가에, 그러니까 헨리가에 이제 그 빈민 구호소를 만든 해가 1893년이야. 그러면 1912년에 보건간호협회를 만든 거는 이 사람은 이때부터 어떨까? 계속해서 발전해서 이 시기까지를 계속 가게 되는 거야. 이 시기부터. 그래서 1893년은 바로 세틀먼트 하우스를 만든 그 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지? 자. 이 릴리안 와일드의 업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 가지를 주로 듣는데, 아까는 서비스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가정간호가 보다 어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방문간호를 위해서 지불제도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가정간호 사업을 할 때 이 비용 지불제도가 굉장히 영향을 어때?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은 감염성 질환을 관리해, 예방하고 관리하는 거, 그지? 그런 것들의 교육만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 사망률을 뭐 했다는 거야? 감소시켰다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evidence based nursing이라고 이야기해. 자, 우리가 간호를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자료가 있어. 그래야지 간호가 필요한 거잖아. 이제까지 우리가 간호를 하면 어떨까? 의사가 어때? 치료를 잘해서 맞춘 거지. 간호사가 해서 맞춘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잖아. 근데 이거는 어때? 의사가 없잖아. 간호사가 가서 해서 간호사가 사망률을 낮춘 거기 때문에 정말로 간호의 업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치?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 수준 발전에 기여했다는 그런 공헌을 남기게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그래서 오직 이건 뭐에 통해서? 뭐 2차 예방이나 3차 예방이 아니라 1차 예방을 통해서, 그치? 그래서 전염성, 주로 한 일은 전염성 질환자들을 관리해 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떨까? 뭐,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자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모자보건 같은 경우는 아동이 태어났을 때, 이제 뭐, 그런 예방접종이나 이런 걸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환경위생 관리, 이런 것들 역점을 뒀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크게 간호의 접근성을 높였다. 릴리안 와일드는. 그 다음에 비용 지불 체계를 어때? 만들었다. 그래서 방문 간호를 어때? 우리가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다. 그 다음 세 번째,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켰다. 뭘 가지고? 간호 활동을 가지고, 그지? 그 다음에 그 간호 활동은 주로 어때? 1차 예방에 초점을 뒀다. 그래서 올해 진료 감염병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환경 관리, 위생 관리하는 사업을 통해서 했다. 그래서 크게 이 네 가지가 릴리안 와일드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문제가 나온 지는 좀 오래됐는데, 릴리안 와일드에 대한 겁니다. 관계 없는 건 묻고 있습니다. 자선 비용 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을 받는 비용 체계를 마련했다. 오케이. 그치? 그래서 보다 어떨까?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그 경영 능력이 뛰어났느냐면, 간호사를 뽑을 때 자기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알려야 되잖아, 그지? 뉴욕타임즈에다가 간호사를 뽑는 그런 공고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질 좋은 간호사를 뽑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영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정의 방문자회 누구지? 프란시스 디 살렛입니다. 그래서 우정의 방문자의 자선 수녀단은 빈센트 디폴. 그래서 그거 여러분 잘 구별해서 외워주고. 그다음 뉴욕 헨리가에서 빈민 구호소 설치했잖아, 그지? 그래서 다른 이 빈민 구호소는 뭘 한다고 했어? 아까 가정 방문을 했어, 그지? 그래서 두 가지 간호적 거서 높여줬어. 할렘가에다 설치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때? 대상자가 많은 지역에 빈민 구호소를 설치했잖아. 근데 또 빈민 구호소만 운영한 게 아니라 뭘 통해서 가정 방문도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을 어때? 굉장히 높여줬다고 보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감염성 질환 등에 대한 사망률 감소를 공인했어. 그래서 지역사회 전체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에 의한 뭐야? 지역사회 건강 수준에 기여한 걸로 평가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뭘 통해서? 치료가 아니라 1차 예방 활동을 통해서, 그지? 그러니까 뭐, 질환의 예방이라든가, 질환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위생 관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간호 시대. 이 보건간호 시대는 1900년부터 1960년인데, 이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고, 보건간호 시대는 어떤 것이 일어났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뭐 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 연도는 외국은 크게 어떨까?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어느, 그러니까 이때 뭐
윌리엄 라스본이 한 일, 그 다음에 이때 릴리안 월드가 한 일, 그죠? 1893년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1900년대부터 이제 보험 간호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여러분, 보험 간호가 시작된 건 아까 공공보건 조직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니까 보건소가 생겨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보건소는 1902년에 영국에서 가장 먼저 생겼는데, 미국에는 1911년부터 첫 보건소가 설치되고, 그래서 이 방문 간호 시대의 저는 주로 이제 유럽이 특히 영국이 역사를 이끌었다면 이때부터 이제 보건간호 시대가 열리면서 어디부터 이제 그 이끌냐 미국이 이제 전체 미국이 가장 지역사 그 간호가 발전하는 나라가 되는 거지. 그 왜 그러냐면 영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전통적인 나라잖아, 그지? 근데 간호의 출발 자체가 어떨까? 아까처럼 뭐 그 귀족들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간호의 위치가 올라가기는 어려웠어, 그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갔어? 미국으로 갔잖아. 그럼 미국에서는 모두가 수평적인 거잖아. 그지? 귀족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귀족제도가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때 간호사는 이미 교육을 어때? 많이 받았어. 내가 출신이 좀 미천했지만 영국에서는 여기 와서는 어떨까? 출신과 관계없이 가장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역사에서 리더로서 많이 활동하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간호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배경 때문에. 그래서 보건간호 시대가 오면 1911년에 미국의 첫 보건소가 생기면서 1920년이 되면 전국의 보건소가 다 설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보건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건간호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지? 주로 이때 간호사업은 어떤 것들을 주로 이제 보건소에서 했느냐면 주로 이 시기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주로 많이 만연돼 있던 이제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그지? 그 다음에 감염성 질환과 꼭 같이 가는 게 어떨까? 환경위생이야, 그지? 환경위생. 그 다음에 왜냐하면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그냥 뭐 이 시기에는 패스트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제 그래서 뭐 많이 죽었잖아, 그지? 뭐 유럽인의 몇 퍼센트가 죽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 환경위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병. 성병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특히 결핵, 감염성 질환 중에서, 그 다음에 모자 보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영유아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아기를 놓다가 이제 모성대에 사망하는 경우도 가장 많고 했기 때문에 모자 보건 사업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특정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있냐면, 스페셜라이즈 널싱 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건강 문제 중심으로. 그래서, 간호사들도 어떨까요? 얘는 결핵관리 전문 간호사. 얘가 되지, 그지? 얘는 모자보건 전문 간호사. 이렇게 간호사도 스페셜라이즈가 되어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얘를 스페셜라이즈 널싱 케어라고 하고 세무화된 간호사업 또는 전문화된 간호사업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우리가 스페셜라이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역사회는 스페셜라이즈도 안 좋아합니다. 지역사회는 제네랄라이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업이, 스페셜라이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어떤 대상자는 두 가지 요구를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감염성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어때? 아기를 임신을 했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 동일한 사람인데 동일한 건강 문제를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와서 어때? 그 사람에게 결핵을 결핵에 대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 어떨까? 모자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럼 이 둘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결여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효율적인 정보 제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 어떨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 언제라 그랬어? 지역사회 간호시대라 그랬잖아, 그지? 여기에 오게 되면 스페셜라이즈 널싱 케어가 뭘까? 제네랄라이즈 널싱 케어가 돼. 그래서 한 요원이 그 대상자에게 필요한 거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 중복이 필요 없겠지. 예를 들어 생각해봐. 그 사람이 결핵관리원은 가서 어때? 자, 임신을 했으니까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어떻게 저거 뭐 이렇게 할 수 있냐, 그지? 그러면 모자보건 요원은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야. 너가 임신했고 지금 뭐, 근데 뭐 또 결핵도 있기도 하니까 이런 거 똑같은 이야기를 두 요원이 가서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비용 효과 면에서 어떨까? 굉장히 그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어때? 더 많은 사람에게 건강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널싱의 제공 방법도 아까 스페셜라이즈 된 것에서 어디로 바뀌었을까? 제네랄라이즈 된 걸로 바뀌게 되는 건 지역사회 특징. 그래서 어떤 사람도 물어봐. 선생님 그럼 지금은 스페셜라이즈도 안 합니까? 해. 지금도 얘가 되지, 그지? 그런데 지금 어때? 보건소에서 아까처럼 뭐 특정 결핵 관리한다든가 이런 거는 스페셜라이즈 할 수 있지만 아까처럼 주로 가족 단위의 제네랄라이즈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 아니지만 여러분이 한번 읽고 지나갈게.
자, 스페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할 때 필요하면 내가 다시 여러분한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책에 나오지 않는 거를 여러분이 적을 필요는 없어. 얘가 되지, 그치? 그 다음 이게 꼭 필요하고 나올 것 같으면 나중에 내가 프린트를 줄 거야. 책에 안 나오는 거는. 자, 그냥 아 이렇구나. 자, 여기서 보면 세부적 간호사업, 스페셜라이즈드, 그 다음에 컴프레헨시브, 그제 포괄적 간호. 내가 아까 지역사회 포괄적 간호를 좋아한다 그랬지. 왜냐하면 지역사회는 인구 집단 건강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원이 항상 못 했을까 제한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구 집단의 건강관리를 시킬 것인가 초점을 맞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비용 효과성이 지역사회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지역사회는 포괄적, 지속적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야. 한시적, 단편적 이런 거보다. 임상은 그렇지가 않죠. 임상은 비용 효과적이 아니라 치료되는 게 문제잖아. 아무리 비싼 거라도 그 사람 치료할 수 있다면 쓰는 게 우선순위가 높단 말이야. 그치? 그 차이가 있어. 그치? 세분화된 문제는 아까처럼 서비스의 중복성이 올 수도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포괄적 건강관리가 부족하고 서비스의 지속성이 결여될 수 있어. 그치? 그런데 얘는 좋은 점도 있어. 왜 그럴까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때? 전문화되어 있잖아. 그치? 요원들이. 그치? 그 때문에 결핵 전문 요원이 결핵 관리를 한다면 어떨까? 훨씬 더 결핵 관리에 깊이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특정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고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런데 이런 장점보다 이 장점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사업이 어떨까? 스페셜라이즈에서 제네럴라이즈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지? 자, 포괄적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건 얘는 주로 어떤 특정 문제를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해. 근데 얘는 가족을 단위로 해, 가족. 가족을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접근할 때 개인을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어? 제한된 간호사가 가족을 단위로 접근하는 게 더 좋겠어? 가족을 단위로 하는 거. 그 가족에 일어난 문제를 어때? 통합적으로 다루게 되는 거야. 얘가 내 그러면 어때? 내가 여러 번 갈 필요도 없지. 한 번 가서 어떨까? 이 사람 요구, 이 사람 요구, 이 사람 요구 다 저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다목적 성취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어때? 감소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서비스의 중복도 어떨까? 얻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서비스의 지속성이 있어. 왜냐하면 가족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가족에서 끊임없이 어떨까?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끊임없이. 근데 이거는 특정 문제 해결되면 그건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가족 단위의 건강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지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결핵, 모자보건 이런 것들을 한 요원이 다 담당하게 되는 거죠. 가족을 단위로. 그러니까 내가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얘는 어때? 한 영역에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얘가 더 효과적이지만, 그치? 그래서 근데 간호사가 지식 습득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용 효과성이 낮은 서비스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왜 세부적 간호사업에서 포괄적 간호사업으로 갔느냐? 딱 한 가지 이유야. 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그이다. 서비스의 효율성. 왜냐하면 아까처럼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서 제한된 자원으로 어떨까? 효과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거든. 그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강조돼. 그리고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 건 아까처럼 건강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어때?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다 보니까 자원을 어떨까? 잘 배분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어때? 자원이 중복되거나 결여되면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포괄적 상태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 통합적 간호사업은 지역사회 간호의 하나 형태라고 접근 형태라고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 간호사업은 보건간호사 시대의 하나의 특징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보건소가 주로 일하는 건 아까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치? 특정 대상 그때는 주로 이런 것들로 많이 접근합니다. 그치? 근데 비해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개인들의 어떤 요구들을 충족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그 개인을 다 만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가족 단위의 접근을 해서 이런 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건소에서도 어떨까요? 보건소에서도 요렇게 하지 않고 방문 건강검사 할 때 요렇게 합니다. 이해가 되지, 그치? 그래서 지금은 보건소에서도 하는 사업들도 대부분 포괄적 통합건강검사 합니다. 특히 군단위 보건소에는 통합보건요원이라 그래서 한 요원이 가족 단위로 가서 전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보건간호시대 세분화된 간호 사업을 수행했다. 줄 하나 그어놓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문제 중심의 접근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교 간호, 산업 간호가 이때부터 이제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지? 그래서 1902년에 학교 간호사가 배치됐고요. 그 다음에 1895년에 최초로 이제 그 버몬트 마블코라는 거는 이제 버몬트 대리석 회사야. 그지? 그 회사에 근로자들의 건강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채용했는데 이걸 우리가 최초의 산업장 간호사
간호사라고 보는 겁니다. 산업 간호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 설치가 전국 대도시에 설치된 건 1920년이고요. 그 다음에 1911년에 이게 미국입니다. 1902년 정도에 영국에 설치된 거가 이제 그 최초의 보건소인데 이건 미국으로 볼 때 1911년에 첫 보건소가 설치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보건간호사회가 1912년에 창설됐습니다. 그래서 1912년 보건간호사회가 창설되면서 이때 회장이 누구였을까? 릴리안 왈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 방문간호 시대를 어디로 옮긴 거야? 보건간호 시대로 옮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통과됐어. 그치? 사회보장한다는 것은 어때? 건강권의 강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건강보장성이 높아지게 됐어. 특히 농촌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사람들, 이런 사람의 건강보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보건사업이 확대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보건간호의 역할이 어떨까? 더 커지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실무 범위가 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떻든 보건간호 시대하면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 거는 뭐야? 세부단된 보건사업을 했다. 특정 문제별로, 그지? 두 번째는 어떨까?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사업을 실시했다.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때? 학교 간호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장 간호라든가 조직 중심의 간호도 이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했다. 그치? 그래서 주로 보건간호하면 공공보건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간호사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특정 문제와 특정 그런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간호에서 1980년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네. 왜 우리 께 왔지? 1960년대 오면 아까처럼 사람들이 건강권을 기본권으로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어. 그치? 그래서 내가 굶어 죽으면 안 되는 거, 내가 어떤 특정한 집에 살아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본다면 건강을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될 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치? 그럼 국가는 각 국가별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떤 최대한 활용해서 그 국민들이 어떨까? 양질의 보건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근데 자원이 적은데 요구는 많아. 그럼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돼?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지금처럼 병원 중심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가? 지금처럼 세분화된 보건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료 계획을 하게 되는 거야. 의료 계획을 하는 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시대는 자원의 분배라든가, 그 다음에 서비스의 접근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건의료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면 돼. 자, 그럼 그 가장 큰 태도는 뭐야? 건강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러면 뭐였을까요? 건강에 대한 거는 개인의 책임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사회적 책임으로 이제 간주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960년대에 보건의료 개혁의 역량으로 비용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보건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해. 얘가 되지. 그래서 그 전까지 뭐 치료라든가 이런 거에 주로 했다면 특정 문제에 대한 뭐 결핵,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말하는 뭐 성병 이런 것들에 대한 보건 사업을 했다면 지금 어때? 정신 보건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저 모자 보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게 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재원이 늘렸고 그다음 보건소도 이제 이런 걸 대한 이제 방문 간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 그렇지? 그다음 미국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는 법이 통과되게 돼. 이건 뭐야? 메디케어는 뭐에 대한 거야? 노인들, 얘가 되지, 그치? 노인들에 대한 이제 그 의료 그 보험 형태고,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의료급여자들, 쉽게 말하면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무료로 의료를 제공해 주는 거, 그런 법이 통과됐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비용을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국가가 어때? 국가가 담당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법이 허용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가정전문 간호사가 가정간호를 하게 되는 가정간호가 활성화되게 돼. 근데 미국은 보건소에서도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줬어. 그리고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 해줬어, 그치? 그래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간호도 이때 굉장히 활성화되게 돼. 그래서 이 비용을 전체적으로 보건사업을 확대해서, 보건사업을 확대해서 뭐를 줄이고 싶은 거야? 비용을 줄이고 싶은 거야, 그치? 그래서 더 많은 아까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보건사업을 활용해야 되는데 치료사업이 아니라 그 보건사업을 활용하는데 가정간호로 활용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다음에 전문 간호사 제도가 도입되게 돼. 그래서 전문 간호사 제도의 도입은 1차 보건의료 도입과 그 맥을 같이 하는데, 1차 보건의료라는 건 이제까지 어때? 너무 이제 우리가 그 1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 할 때는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 좀 틀려. 얘가 되지. 1차 보건의료라는 거는 1차 진료도 포함되지만 모두 포함되는 거야.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걸 1차 보건의료라고 이야기해. 얘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떨까요? 3차는 재활이야. 그지? 2차는 어떨까? 조기 진단 치료에 맞추는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치료 중심의 전달 체계라는 건 뭐만 있는 거야? 2차 보건으로 체계만 있는 거야. 그치?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1, 그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까처럼 보건진료원 제도라든가 보건지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건강체 예방을 한다든가 방문활동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굉장히 포괄적인 1차 보건으로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질병을 치료해야 된다면 2차 보건으로 단계로 넘겨주는 거고, 그래서 이 1차 보건으로는 효율성과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떨까? 굉장히 중요한 제한된 자원으로 우리가 그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됐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그 전문 간호사 제도라든가 1차 보건으로 제공자들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떨까? 우리가 그 지역사회 간호 시대에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배경에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전문 간호사 제도는 1960년대에 들어와서 특히 도시 지역보다는 도시 빈민 지역하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 농촌 지역에서 널스 프랙티셔너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까요? 그지? 우리로 말하면 그게 보건 진료원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아까 좀 취약 지역에만 보건 진료원이 있었지만 이 경우에 널스 프랙티셔너는 도시 지역에도 빈민 지역에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보건 사업을 할 보건 간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간호의 전문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부를 나온 간호사뿐만 아니라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의사가 하는 1차 진료를 겸하면서 1차 보건 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보건 의료 전달 우리가 간호사업의 형태도 아까처럼 비용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 제너라이저 됐던 것을 컴프리헨시브 널싱 케어로 오게 돼. 그지? 그래서 그게 바로 개인 중심의 보건의료에서 어느 단위로 가족 단위의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로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다 측면은 뭐야? 비용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시대에 오는 모든 것들은 어떨까? 효율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서 결국은 어떨까요? 헬스 포 올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건강관리를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바로 지역사회 간호시대의 목표거든. 이해가 되지? 보험 간호시대는 어떤 거? 취약한 집단, 그다음 고위험 집단, 특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 이런 공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었다면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어떨까요? 모든 사람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특히 어떤 사람의 건강권이 문제되는 걸까? 자기 스스로 건강권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접근성이 떨어지잖아, 그지? 도시보다 의료기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것에 1차 보건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도시 지역도 빈민들인 경우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1차 보건으로가 국가 단위로 제공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알마하타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데. 이건 나중에 1차 보건의료가 이거 다 나올 겁니다. 나중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배경만 설명해 줄게요. 이 알마하타 선언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점점 이제 WHO에서 볼 때 세계적으로 이제 보건의료 제도가 개혁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건강의 기본권을 인정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는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거 사람이 그래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얘를 1차라고 보는 거야. 1차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WHO에서 자 2000년까지 바이드 200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헬스 포 올을 하자. 그러니까 헬스 포 올이란 건 모든 이에게 건강하게 만들자. 이 건강은 뭐 질병이 하나도 없게 만들 이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어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만들까라고 말할 때는 자 지금 있는 보건의료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보는 거죠. 그치? 그래서 지금은 어때? 2차 보건을 치료 중심으로 있던 걸 어때? 1차, 2차, 3차로 나눠서 1차부터 그러니까 엔트리 포인트를 먼저 사람이 질병이 생기기 전에
입문을 해야 돼.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거기서 건강관리가 돼서 문제가 생기면 2차로 보내고, 그 다음에 2차에서 이제 재활이 필요하면 3차로 보내고,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1차를 우리가 가장 포커스, 쉽게 말하면 효율적 건강서비스 의료제도 개혁의 1차 보건의료를 추진 전략으로 이제 사용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알마하타 선언은 1차 보건의료를 우리가 헬스 포 올, 모든 사람의 기본적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뭐로 사용했다? 전략으로 1차 보건의료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1차 보건의료란 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는 거지. 얘가 곧 지금 우리가 말한 2차 보건의료가 어때? 보건의료였어. 그리고 우리가 그때 1차라고 말한 건 1차 진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때? 나를 접근해주는 엔트리 포인트가 없어. 아무도 사람들 어때? 질병이 생기기 때까지 다 기다리는 거지. 생기면 1차 진료부터 2차 진료, 3차 진료는 있었지만, 그래서 여기서 1차 보건의료란 거는 질병이 생기지 건강 증진에서부터, 그지? 그 다음에 질병 예방, 그 다음에 건강 보호, 그 다음에 간단한 1차 진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2차로 가는 사람을 줄일 수 있을까 없을까? 줄일 수 있겠지, 그지? 그럼 비용이 어떨까? 줄어드는 거죠. 그럼 더 많은 사람에게 건강 우리가 케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지? 그래서 그 핵심 전략으로 헬스 포올에 모든 사람 기본이 필수인데 핵심 전략으로 1차 보건의료를 쓰자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1차 보건의료는 언제 그런 단어가 나왔냐면 바로 알마하타 선언에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세컨더리 헬스케어, 터셔리 헬스케어도 말하고요. 그럼 세컨더리 헬스케어가 바로 어때? 1차 메디컬 케어, 2차 메디컬 케어, 3차 메디컬 케어가 그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1차 보건의료 기관이자 1차 진료 기관이지만 의원은 어때? 1차 보건의료는 안 하죠. 1차 진료만 하죠. 얘가 되지, 그치? 왜냐면 그 건강증진 사업이나 이런 거 안 하잖아, 그치? 근데 보건소는 1차 진료도 합니다, 그치? 의사가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뭐해? 보건사업도 하고, 건강증진사업도, 건강보도 하고, 뭐 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역사회 간호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수가제가 도입됐는데, 이 포괄수가제는 아까 우리가 말할 때 이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가 이제 도입됐잖아, 그치? 그래서 어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도입되기 전보다 의료비용이 많이 국가에서 지불될까, 안 될까? 지불되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 지불된 게 너무 많으면 곤란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비용 서비스를 해서 이 사람들 요구는 충족시키면서 돈은 적겠을까? 연구하겠지, 그치?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를 하고 있는 미국이 행위별 수가제는 어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포괄 수가제로 바꾼 거야. 이해되시지? 포괄 수가제. 그래서 그 메디케어 환자들이 쓰는 그런 어떤 의료 행위를 행위별로 간주하지 않고 포괄 서비스를 하게 되니까 포괄이라는 건 어때? 그 사람의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또 중증도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고 그 등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돈을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는 어때? 행위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의사들이 많이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포괄 수가제는 어때? 돈을 먼저 받잖아. 그러니까 어때? 뭐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퇴원도 옛날에는 어때? 오래 끌고 있던 사람도 어때? 너 빨리 나가. 왜? 퇴원할 시가 가까워지면 별로 행위를 할 수가 없어. 처음에 입원할 때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경과를 봅시다 할 때 퇴원 때는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빨리 그런 사람은 퇴원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떨까? 뭔가 접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가정간호가 더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포괄수가제의 도입이 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1차 보건의료일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주로 후진국들이 개발도상 국가들이 자기네 의료 자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 국민들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바꾼 거야. 그때 선진국은 어때?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지? 그랬는데 실제로 선진국은 자기네 의료 제도가 많이 발달되긴 됐지만 빈부의 격차가 어때? 더 심하고 건강 형평성의 차이가 어때? 더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는 국가 간의 의료의 그 형평성에서 1차 보건을 도입했지만 국가가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이 차이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1차 의료보다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한 건강 증진 개념을 도입하게 된 거야. 그게 바로 오타와 선언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오타와 선언은 1차 보건의료에서 조금 더 어느 걸 강조한 거라고 보면 돼. 건강 증진의 개념을 더 강조한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뭐 생활 실천,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건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오타와 헌정은 건강 증진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기 때문에 이 건강 증진이라는 거는 자기가 건강 행위를 어때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건강의 수준을 높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려면 뭘 많이 해야 될까? 사람들에게 건강 지식을 많이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건강 증진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은 어떨까? 보건 교육이야.
그래서 개인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왜냐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 절주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음주는 우리가 금연하는 건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보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겠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시기부터 오타 선언 입구부터 보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건강 증진의 그 수단으로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지? 자, 정리해 보자. 어쨌든 1960년대의 것은 뭐야? 모두가 비용 효과적인 보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자 하는 거야. 그지? 그게 바로 WHO가 말한 어때? 건강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적어도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강 형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있을까? 또 뭐 건강권의 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헬스포 올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여기 다 들어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게 있는 거는 자, 어떻게 할까? 간호사가 어때? 좀 더 의사가 하던 일을 간호사가 어때? 맡음으로 인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보건진료원을 의사를 쓴다고 생각해봐. 자, 간호사보다 그 의사가 엄청 뭐 다른 일을 할까? 그렇지 않아. 이해가 되지, 그치? 그건 이거 똑같아. 만약에 감기에 걸렸어. 감기에 걸렸는데 뭐 서울의 뭐 S종합병원에 굉장히 유명한 내가 이제 그 호흡기 담당 의사에게 갔어. 그 의사가 나한테 뭐 지어줬을까? 뭐 감기약 그지, 뭐 아스피린이나 뭐 충분히 쉬세요, 뭐 이런 말 했을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우리 동네 병원에 갔어. 그 두 사람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지?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둘의 차이는 뭐야? 서비스 차이는 없잖아. 근데 돈의 차이는 어떨까? 그 사람의 경험과 이것에 의해서 돈을 받는 거잖아, 그지? 마찬가지야. 그럼 의사하고 간호사도 마찬가지야. 1차 보건 의료는 1차 진료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료가 주된 게 아니야. 건강증진, 건강보호, 환경위생 이런 것들이 주기 때문에 간호사가 그것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어떨까?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어.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간호의 역할이 어때? 확대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게 되는 거야. 또 병원에서도 간호사가 전문화되면서 어떨까? 입원해 있는 환자가 가정으로 감으로 인해서 간호사가 가서 가정간호를 함으로써 더 서비스가 그 의사가 간다고 해서 더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확대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왜 확대되겠냐? 비용 효과성이 굉장히 높은 서비스, 그 인력으로 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어떻든 이 시대 때는 의료의 비용을 어때?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떨까? 기본적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이 시대 가장 그렇기 때문에 보훈이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 아까처럼 가정간호가 실시된다. 그 다음에 뭐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됐다. 특히 그 접근이 어려운 농촌이나 지역 지역에 그 널스 프랙티셔너 전문 간호사 제도가 도입됐다. 그 다음에 어때? 건강증 1차 보건 의료를 도입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포괄수가제 등을 통해서 어때? 아까처럼 의료 비용을 경감시켰다. 그 다음에 또 그래가 더 나아가서 건강 증진에 우선순위를 둠으로 인해서 개인의 건강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 보험 교육을 더 우선함으로써 건강 증진 오타 선언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결국은 뭐를 줄이는 거야?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러니까 비용을 줄인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면 안 돼. 효과는 높으면서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야. 얘가 되고 그걸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라고 이야기해. 그러면서 아까처럼 간호사가 의사가 하는 보다 능력이 그 업무에 대해서 확 떨어지면 안 돼. 얘가 되지, 그지? 효과는 비슷한데 비용의 차가 많이 난다면 누가 더 비용 효과적이야? 간호사가 더 비용 효과적인 거지, 그치? 그래서 비용 효과적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바로 지역사회 간호 시대의 사건들이야. 얘가 되지, 그치? 그래서 1859년, 그 다음에 1893년, 그치? 뭐 한 거야? 1893년. 릴리안 와일드가 헨리 세틀먼트 하우스 만든 거, 그지? 그 다음에 1900년 넘어가면 보건소가 설치되고 학교 간호가 해고, 그 다음에 세분화된 지역사회 간호사업이 시작되고, 그지? 그럼 이 시기에 뭐 있었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공중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 그 세분화에서 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때? 아까처럼 건강권에 대한 확장이 점점 되면서 사람들이 건강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럼 사람들은 요구하게 돼. 기본권은 어때? 누군가가 보장을 해줘야 돼. 국가, 그치? 그때는 국가 단위로 본다면 의료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때부터는 각 국가들은 제한된 자원을 통해서 어때? 기본적 필수에 해서 포괄적 보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어떨까?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시켜서 어떨까?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간호사가 어때? 지금 간호사 그대로 쓰는 건 안 되죠. 왜냐하면
의사가 하던 그 업무를 의사가 위로 올라간다면 간호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재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문 간호사 제도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뭐 가정 간호사라든가 그 너스 프랙티셔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전략으로 본다면 보건의료의 그 체계를 바꿔서 1차 보건의료라는 개념을 대두시켜서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어떻게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하는 이런 포괄적 서비스를 이루어서 비용 효과적인 하는 거고, 1차 보건의료 그게 바로 뭐야? 알맞다 선언에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한 번 나아가서 건강증진을 더 강조한 것이 오타와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때? 헬스 포 올을 도모하는 거, 모든 사람의 기본적 필요하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진도가 말이 내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 지역사회 간호 역사까지 끝나야 되는데 못 끝냈나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안 되는 거 보강하기로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보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나라 간호 역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